스타 최초대석. 가장 애정하는 게스트와 함께하는 최파타 최초대석. 앞길이 막막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이 시대 청춘들에게 힐링과 위로를 건네는 육중한 밴드. 그리고 트로트 사내가 되어 돌아온 정동원 씨까지 세 분 최파타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예. 아니 샵에 갔다 오신 거예요? 아, 네네, 좀 멋진 부렸습니다. 어머, 어색해요. 아니 동원 씨 온다고 해가지고 예, 예, 예. 또 빠지면 안 되니까. 맞춰야지. 맞춰. 누나만 있었으면 예, 예, 예. 대충 왔죠. 아 그렇죠. 난 안중에도 없는데. 네. 아니 동원 씨 온다고. 와 근데 우리 동원 군은 정말 처음이에요. 네 오늘 첫 출연입니다. 네. 와 근데 연예인 보는 것 같네. 아닐까. 오, 어쩜 저렇게 잘생겼지? 그리고. 얼굴이 키가 커요. 키도 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델이네 모델. 예.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정동원 아, 네. 예. 자 그러면 우리 정동원 씨 정말 최파타 첫 출연이에요. 네. 어 그동안 왜 안 나왔지? 예. 그러니까요. 예. 빨리 나왔어야 했는데 늦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네. 자 우리 인사해 주세요. 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정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생긴 사람은 노래를 못해도 이해가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또 노래를 너무 잘. 그러니까요. 난 정말 영재 발굴단부터 동원군을 본 사람이야. 맞지요? 네. 영재 발굴단이 이제 예. 딱 여기 예. SBS 네. 첫 출연이. 그러니까 그때가 몇 네. 살이었어요? 그때가 아마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얼굴이 그대로 있네요. 예. 그대로 있죠. 예. 네. 아이고. 아이 귀여워. 아이고 너무나 이쪽만 인터뷰하네. 네. 자, 예, 자, 예, 자, 예, 자. 예. 우리 육중한 밴드. 아이고 자, 소개해 주세요. 인사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비주얼 밴드 육중한 밴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와 오늘 샵에도 네. 갔다 오시고 이렇게 맞습니다. 정성껏 네. 또 네. 무대복도 입으시고. 네 맞습니다. 네. 원래 그냥 네. 편안하게 이제 오려고 했는데 네. 준우 씨가 네. 정동원 씨 오는데 아, 그럼요. 우리 꾸며야 되지 않겠냐. 이게 매너를 맞춰줘야 돼요. 맞아요. 네, 톤의 매너를 네. 맞춰줘야 돼요. 네. 맞아요. 네. 아니 그냥 오려고 했었어요? 아니? 진짜 입구에서 막았다 진짜. 유현정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주도 오빠 해설위원 같아. 그래 이렇게 보니까 두 사람이 무슨 예 축구 해설 같기도 해요. 네네네. 예. 예. 8232님이 육밴 채파타에서 어제 신곡 바로 틀어졌어요. 들으셨나요? 화정 언니가 스타 초대석 모신다고 했어요. 아, 그러니까요. 들었습니다. 맞아요. 들었습니다. 그래. 오늘 스타 초대석으로. 예. 오늘 네. 스타 초대석이에요. 원래 이게. 맞아요. 예. 최파타 1년 라이브 쇼인데 또 다른 네. 제목은 스타 초대석. 아, 맞습니다. 네. 어제 그렇게 소개했거든요. 예. 아. 그래서 이제 동원군도 모시고. 아, 부끄러워서 그런지 예. 이름 바꿨어요. 예. 예. 스타 초대석에서. 예.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스타 초대석이자 네. 네. 최파타 1년 라이브 쇼자 최초대석이자 그래요. 맞습니다. 네. 정미영 씨가 네 최고의 핫한 예비 고등학생 정동원으로 불러주세요. 신곡 뱃놀이 대박. 그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동원 군이 이제 예비 고등학생이야. 지금 중3이니까 네. 예. 중3 얼마 안 남았죠. 예. 네, 이제 졸업하면 네. 고등학교 가고 너무 고등학생이 빨리 되고 싶어요. 예. 아 정말. 네. 아 저는 이때 고민이 있잖아요. 네. 이 순수한 고민이 뭔지 엄청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네. 뭐 이성 교제나 아니면 뭐 맞죠, 진로, 것도, 진로 아니면 몸매 뭐 이런 건데 그런 걸 수 있죠. 우리 동원이는 고민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대부분 뭐 피부에 뭐 여드름 나거나 아니면 뭐 저는 그런 거보다 이제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저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대단하다. 조금 느끼고 야. 있어요 요즘. 매점은 좀 들어가고? 아, 매점 더 가야죠 이제. 우리 동원군이 이렇게 매점을 간대요. 아이 귀여워. 다 알고 계시네요. 무슨 토크쇼에서 봤어요. 라디오 스타. 예, 예. 네. 아이고 매점 가면 친구들도 막 사줘요? 그쵸 제가 많이 사주죠. 그치 아무래도 동원군 버리가 제일 나을 거 아니야. 그쵸. 아니 이 또래에서 제일 셀걸요. 그러니까 네. 그렇다고 또 노상 살 수는 없잖아. 노상 사요? 버릇들이는데. 그러진 않아요. 네. 맨날 사주진 않아요? 네, 맨날 사주진 않고
그냥 가끔 친구들도 사주고. 네. 그러니까. 아, 좋은 관계입니다. 네. 뭐 먹어요 매점에서? 매점에서 일단 그 삼각김밥 같은 거 먹고? 많이 팔고 샌드위치랑 또 그냥 빵 같은 거 찐빵 같은 것도 많이 팔고. 음료수는 네. 뭐 먹어요? 음료수는 이제 그 우유? 콜라? 우유 같은 건 초코 우유만 먹고 그냥 우유는 안 먹고 예. 초코 우유랑 아, 초코 우유 좋아하는구나. 딸기 우유, 바나나 우유. 아 그냥 우유 안 친다. 아 그냥 우유는 아무도 안 먹어. 왜요? 아 더 맛있는 초코 우유가 똑같은 가격에 있으니까. 예.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말 나왔으니까 네? 지난주에 나온 우리 동원군 미니 2집 산해 맨부터 얘기해 볼게요. 앨범 이름이 산해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앨범을 하나하나 낼 때마다 성장하는 과정을 앨범에 담았었어요. 그래서 저번 앨범 때는 소년미 나는 느낌으로 냈었고 계속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들을 담았는데 이번엔 조금 고등학교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가니까 조금 좀 남자다운 멋있음으로 보여주자 해서 네 산해라고 정산해 네, 정산해 산해로 가보자 해서 산해 네. 그럼 산해 다음엔 뭐가 있을까? 산해 다음엔 아저씨인데 산해 다음엔 네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 청년보다도 그러니까 이제 소년에서 청년인 게 아니라 지금 산해로 딱 가니까 좀 참을성이 생기죠. 이별을 해도 뭐 남들 앞에서 눈물 흘리지 않고 혼자 눈물을 훔치고 손등으로 그렇지 손등으로 닦지도 않아. 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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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해. 자 그럼 이번 앨범 산해 타이틀곡이 뱃놀이. 와 이거 뭐야? 네 뱃놀입니다. 예 어떤 노래예요? 네 이 노래가 저희가 알고 있는 한국의 민요 네, 그 어기야 디어차 요 노래 요거를 이제 같이 합쳐가지고 노래를 예. 트로트도 있고 댄스도 있고 이제 민요도 있고 이렇게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신나는데 이 우리 민요를 잘 살려가지고 예, 예. 우리 네, 댄스로 있고. 네, 재해석한 그런 노래입니다. 근데 지금 어기야 차 이것도 다르다? 네. 동원이가 하나 속했잖아. 네. 해봐 한번. 그러니까 누나가 먼저 보여줘봐요. 뭐가 다른데? 이제 어기 어디 해봐 먼저 어기 다시 잘성재 어기야 디어차 우리 다 알잖아 빈놀이 자 어기여차 아니야 동원이가 하면 따라할 거야 동원이 예 어기야 디어차 해봐 어기야 디어차 어기야 디어차 차정씨 어기야 디어차 아니 이게 좀 소를 넣어야 되는데 너무 좋네. 자 그렇다면은 굉장히 우리 정동원 군이 부르는 뱃놀이 새로운 장르라고 하는데 너무 궁금하네요. 너무 기대가 돼요. 그래서 지금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은 특별히 뮤직비디오 함께 음원으로 대박. 들으실 수 있고 자 지금 보는 라디오를 못 보시는 분들은 네. 귀로 감상해 주세요. 에이, 예. 네, 자 뱃놀입니다. 우! 끝난 거야? 끊어졌죠? 네네. 네. 예. 그러니까요. 야, 좋네요. 네. 다시 들려드릴게요. 이따가. 네네. 예. 네. 와, 지금 너무 신선하다. 예, 살짝 문제가 있는데, 너무, 일단 너무 신선하다. 정동원 씨 신곡 뱃놀이 네. 듣다 끊어졌는데 이걸 장르를 뭐라 그래야 되죠? 여기 아이돌. 아 저는 그래서 요 장르를 이제 딱 말하자면 이제. 그냥 뭐 합쳐놓은 것보다는 네. 그냥 정동원 장르라고. 아 그러니까. 아 좋아 좋아. 동원이 진짜 대단하네. 야 정동원 장르네. 야 크게 보네. 야. 아니 근데 정말 정동원 장르라고 그런 할 것 같아요. 수가 있네. 왜냐하면 너무 신선하니까. 예. 춤도 잘하고 랩도 잘하고 댄스도 잘하고 연기도 잘해요. 예.
감사합니다. 오, 자 볼게요. 이민아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상하게 이 노래 들으면 탁주 한 잔 걸치고 싶어요. 아, 뭐 또 가락이 흥겹고 네. 하니까. 그냥 민아 씨가 네. 술 좋아하시는 거예요. 전혜연 씨가. 네, 정사내님 지금도 너무 남자다워요. 진짜 노동청에서 신고 들어오겠어요. 미모가 과하게 열일하고 있어서. 늘 일하니까. 늘 성숙이. 어, 네. 요즘은 이런 말이 참 재밌다. 네. 노동청에서 신고 들어온대. 쉬질 않고 일을 해. 미모가. 6580님이 뱃놀이 춤도 장난 없어요. 칼군무에 신명나는 춤가락을 한 스푼 추가한 아주 덩실덩실한 맛입니다. 근데 우리 동홍군이 네. 춤도 너무 잘 추잖아요. 어, 연습 많이 했습니다. 예, 아, 네. 아까 집에서도 늘 이렇게 춤추는 거 좋아해요? 어, 네, 제가 춤추는 것도 평소에 좋아하고 그리고 또 이번이 댄스라서 되게 춤 연습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아, 예. 이렇게 막 도는 장면도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한 번도 안 해봤던 거라 네,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연습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치 그치. 그 되는 거는 예. 대단한 겁니다. 그치, 타고난 아, 그럼요. 정동원 장르. 예. 선이 너무 예쁘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보통 포인트 안무 얘기하잖아요. 네. 어떤 거가 포인트 안무일까? 뭐 이제 막 팬들이 이름도 붙여주고 막 이러는데. 그 포인트 안무라고 하면 이제 후계. 어기야 디어차 하는 데서 이제 진짜 되게 뭔가 아이돌 춤 같기도 하고 되게 미녀 같은 느낌도 나고 예. 이렇게 아 이렇게 배 아, 이렇게 웨이브 웨이브 같은 거, 웨이브 같은 거 그 노전 노전 네. 노전하면서 네. 웨이브 하는 거 해봐요. 노전 거 또 하라면 예. 하죠 저희가 또 어. 그럼 앞으로 나갈까 배가 너무 어깨하고 얼굴만 움직여서 아, 워낙 예. 근육이 좋아가지고 예 네. 팔만 밀어도 뭐 와 우리 뱃놀이 이따가 다시 전곡 네. 들려드릴게요.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육중한 밴드의 새 음반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네네. 우리 동원 씨는 육중한 밴드 어떻게 생각했었어요? 저 예, 예. 얼마 전에 그 노래 들었어요. 어디요? 그 바나나 먹고 싶다. 아, 아, 어때요? 어때요? 예. 그 노래. 그 노래 되게 예. 신선하고 재밌었어요. 맞죠? 신선하죠. 네, 그래서 예. 저 진짜 매저님이랑 가면서 노래가 재밌어가지고 예. 계속 들었었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예, 예. 여러분들 정동원 씨가 좋아하는 바나나 먹고 싶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뜨겠는데? 아이 그럼. 자 그럼 예. 이번에는 6주간 밴드 새 음반 얘기를 좀 해볼게요. 바로 어제 발매. 네 맞아요. 너무 감사하게 어제 발매 하자마자 채파타에서 예, 들어주셨죠. 바로, 예, 들어주셨고. 예,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무슨 업본지 너무 짜증이 업이야. 나. 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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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새 앨범 서울 비둘기 네. 나는 물려받을 것이 없다네. 이외에도 서울 비둘기 이름 없는 가수까지 총 세 곡이 수록이 됐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노린 것도 아닌데 왜 세 곡이 다 이게 힘이 빠지고 우중충하고 힘이 없어. 아 지금 한 살 더 드셔서 그래. 아니 무슨 힘이 빠져요. 이름 없는 가수 물려받을 곳이 없다네. 아니 희한하게 서울 비둘기 네. 막 너무 너무 그래. 요즘 외로우신 거 아니고? 아니 그렇지 않아? 지금 동훈군 나는 물려받을 것이 없다네. 네? 서울 비둘기 네? 이름 없는 가수. 저 죄송한데요. 예. 정동원 씨 소개랑 너무 온도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완전 무중추하잖아요 제목이. 예. 그런가요? 아이고 중간에서. 네. 아니 근데 예. 준우 씨랑 저랑 이제 곡을 네. 각자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취합하다 보니까 희한하게 그렇게 됐어요 이번에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비슷한 생각을. 그러니까 또 팀이죠. 그런가 예, 봐요. 예. 예. 좋아요. 어제 정말 아마 최초로 들으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첫파타에서. 네. 자 그렇다면 또 환상적인 라이브로 들어볼게요. 6주간 밴드 신곡 나는 물려받을 것이 없다네. 자 무려 이 시간에 라이브로 에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받을 것이 없고 나는 물려받을 것이 없고 나는 물려받을 것이 없다네 나는 물려받을 것이 없고 나는 물려받을 것이 없고 나는 물려받을 것이 없다네
나는 물려받을 것이 없고 나는 물려받을 것이 없고 나는 물려받을 것이 없다네. 나는 물려받을 것이 없고 나는 물려받을 것이 없고 나는 물려받을 것이 없다네. 노래를 하는 내 친구 배달을 시작했다네. 화가를 꿈꾸는 내 동생 주방에 들어갔네.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간다네. 그 안에서 우리는 희망의 노래 불러.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희망의 노래 불러.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희망의 노래 불러. 나는 물려받을 것이 없고 나는 물려받을 것이 없고 나는 물려받을 것이 없다네. 나는 물려받을 것이 없고 나는 물려받을 것이 없고 나는 물려받을 것이 없다네. 어젯밤 꿈속에 나는 참 이상한 꿈을 꿨다네. 다가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보았다네.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간다네. 그 안에서 우리는 희망의 노래 불러.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희망의 노래 불러. 밴드 신곡 네, 나는 물려받을 네. 것이 없다네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이제 아까 이슈한 밴드 네. 두 분이 나온다니까 네, 이제 네. 오늘의 또 티키타카를 네. 기대하시는 네. 분들이 많으셨고 네. 입장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네, 제가 이분들이 토크할 때랑 달리 노래할 때는 아우라가 딱 있어서 범접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정말요? 아, 오늘 또 그런 거리감을 느끼면서 네, 이 강욱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육밴 평소에는 가볍고 유머러스한데 노래에는 삶의 애환이 있네요. 옛날 선비들이 삶의 애환을 해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육밴도 그런 선비들이 아닐까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삶의 애환이 예. 있는 척. 예. 예, 얼굴에 묻어나죠? 예, 그런 정서를 예, 예. 예, 우리 육밴이 잘하십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근데 이번 신곡 네. 나는 물려받을 것이 없다 내가 중환 씨 지인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든 거죠? 맞아요. 전화 한 통에 의해서 그래. 그 얘기 거예요. 다시 해줘보세요. 예. 어느 날 이제 음악을 너무 잘하는 동생들 많잖아요 주위에. 근데 운이 좋게 저는 TV에도 나오고 체파타에도 나오고 홍보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됐는데 음악을 정말 잘하는데 그 공연장도 못 쓰는 이제 동생들이 많아요. 예, 많아서
오랜만에 전화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형님 뭐 하세요? 그러니까 나 좀 있으면 스케줄 가고 뭐 그러지. 그러니까 너는 요즘 뭐 하니? 그러니까 형 배달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야 너처럼 음악 잘하는 애가 배달을 하니? 형님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만 이렇게 하다가 앨범 그 만들 좋아지면 다시 무대 서려고요. 하면서 그 전화를 받고 뭔가 이런 친구들에게 꿈을 향해 가는 친구들에게 뭔가 메시지 같은 것들을 전달해주고 싶다. 그래서 가사를 쓰게 됐고 그렇게 됐죠. 아마 그 장미살롱 목요일 날 하는 그 코너 우리 두 분하고 그러면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아실 텐데 그래도 오늘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 위해서 맞습니다. 김한수 씨가 얘기하는 건 저희가 또 4부에서 알려드릴게요. 자, 세 분 보실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문화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치명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문화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에 최화정의 파워타임 원의 누나 원의 화정 누나 원의 누나 원의 화정 누나 원의 누나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무대에 섰을 때 가장 멋진 분들이죠. 육중한 밴드 그리고 정동원 씨와 함께합니다. 보는 라디오로 아주 가깝게 한 분 한 분 보실 수 있어요. 아 근데 우리가 사실 이제 그 장미살롱에서 되게 이제 뭐라고 그럴까 인간미적인 느낌 그러니까 막 이제 뭐 하는데 이렇게 이제 보는 라디오가 딱 있으니까 재밌게 티키타카가 안 되네. 아니야. 막대할 수가 없네. 아니에요. 동원 씨한테 때릴 입 비기기 싫어서. 아, 그러니까. 그치 그치. 안 좋은 모습 보이기 싫어서. 그래, 우리가 또 어른들었어. 이모 삼촌 싸우는 거 보고 싶지겠어요. 그래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좋은 되니까. 그렇죠. 아이 참 이런 분위기가 아니단다 원래. 아 그래요. 원래대로 해도 괜찮아요. 그래? 충격받을 거야. 그래. 원래대로 했으면 얼마나 나를 곤란하게 하는지 몰라. 오늘 스타일이 사오정 같지 않아? 자 김한수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네 나는 물려받을 것이 없다네 돌림 노래처럼 시작을 해서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는 육중한 밴드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장미살롱에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네, 돌림 노래 같다고. 예. 했었어요.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다 같이 돌자 동네 같이 돌자. 그런 것처럼 시작. 나는 물려받을 것이 없다네. 그새 멜로디를 따먹었어요. 매력이에요. 예. 1초. 기억력 1초. 강상희 씨가. 네, 육벤에 나는 물려받을 것이 없다네. 아니, 해탈한, 나는 무렬받을 것이 없다네. 나는 무렬받을 것이 없다네. 해탈한 불교 음악 같아요. 반복되는 가사를 계속 읊조리면 뭔가 깨닫는 것 같아요. 맞아요. 불교 음악 같이. 네. 네. 오빠 리아나님이. 성탄 총동원 예매 끝났습니다. 남친 끌고 가려고 두 장 예매했어요. 제가 이 기회에 남친도 입덕시키려고요. 콘서트 스포 살짝만 해주세요. 우리 정동원 씨 크리스마스 콘서트 맞아요. 성탄 총동원. 아 정동원이니까 성탄 총동원. 네. 10월 24일, 25일 일산 공연장에서 이제 맞습니다. 와 어떻게 뭐 살짝 얘기 좀 해주세요. 네. 항상 작년에도 크리스마스에 공연을 했었는데 이제 공연할 때마다. 정말 안 보여줬던 것들을 살짝 보여주거든요. 이번에도 정말 다양한 장르 그리고 다양하게 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묶어놨으니까 기대 많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궁금한데 근데 너무 모든 걸 잘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콘서트가 그쵸? 저도 지금 진짜 오랜만에 콘서트 하는 거라서 되게 기대가 되고 뭐 하나만 살짝 던져주면 안 될까요? 뭐 하나만요. 너무 기다릴 것 같은데 팬들이. 초대 손님도 있어요? 초대 손님은 없어요. 그렇지. 동원 씨만으로도 뭐 충분하지. 아니 그럼 아니 우리 크리스마스 때 일이 없었어. 아니 이제 우리 집 바로 옆이더라고 일산이. 일산 옆이더라고.
끝까지 아무 말 안 하네. 스포 금지. 근데 아까 이제 우리 5821님이 남친 끌고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해요. 네, 근데 남자분들 위한 이벤트도 있어요? 아무래도 팬들이 누나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 그렇죠. 거의 네. 다 누나 팬들이 많아서. 남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요번에 정산에 보여주나요? 콘서트에서? 짐승 같은 느낌? 그렇지. 짐승 같은 거 보여줘야지. 옷 찢고 해야죠. 그러니까. 산에. 옷을 찢으라고요. 단추색이 가나요?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예. 아, 짐승. 네. 짐승. 우리 그 내년 1월에 정동원 음악회라고 또 전국 투어 콘서트까지. 아, 다 동원되네. 다 동원되겠네. 연말 연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네요. 예. 내년 1월엔 정동원 음악회. 네. 또 이번 성탄에는 총동원. 네, 맞습니다. 이제 성탄 총동원은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하고 이제 전국 투어 콘서트를 음악회로 하거든요. 네. 1월 14일부터 15일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이제 부산, 대구, 수원 순차적으로 네. 지금 가보고 싶다. 그렇죠. 핫한 사람이 1월 달에 공연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는 지금 예매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지금 성탄 총동원은 매진이 됐고 음악회 거는 아직 열려 내년이니까.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연말은 앵간하면 네. 매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초는 매진 잘 안 되는데 아, 이 정도의 담이면 정산에 맞네요. 아, 맞네요. 네. 0356님이 역시 채파타 오늘 동원군 칭찬 감옥에 가둬주세요. 아, 그게 뼈 있는 거 아니야. 오늘 동원군 칭찬 감옥에 가둬주세요지. 오늘 동원군 칭찬 감옥에 가둬주세요.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 동원군 빵 터졌어. 그러니까 내가 국어 시간에 내가 졸아가지고 내가 딴 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영원한 산수 이런 거는 물어봐요. 아시겠죠? 네.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네. I'm a boy. I'm a boy. 우리 그러면 여기서 테스트. 우리 동원군이 아는 요즘 뭐 유행어 같은 거 하나 물어보세요. 하나도 몰라. 저 다 알아요. 한번 물어봐. 유행어. 아, 진짜요? 유행어 줄임말 다 돼요. 짜짜박박. 짜짜박박. 짜짜박박? 그죠. 짜짜박박 있는 거 맞죠? 짜짜박박? 짜짜박박. 짜증나 바빠. 오! 맞는 거 같아. 아니야? 그래. 아닐 거예요. 맞아요? 센스가 기가 아니야. 뭐야? 연기 들어간 거예요? 짜짜박박. 모르겠다. 이게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짜장면? 짜장면? 짬뽕? 짜장? 짜짜박박? 빡빡 비벼주세요. 짜장면 빡빡. 짜장면은 빡빡 비벼야 맛있다. 짜짜박박이 진짜 대박. 이건 짜짜박박이에요. 아, 뒤에 걸로 하는구나. 네. 진짜 대박. 진짜 대박. 짜짜박박. 짜짜박박. 그거 너무 억진데? 아니, 근데 요즘 요런 게 있어요. 네. 네. 진짜? 이런 게. 야, 이걸 아무나 못 맞히겠다. 아, 진짜. 네. 그러면 에페씨. 에페씨? 에페씨 뭐야? 에페씨요. 예. 줄임 그런 거. 에페씨. 에페씨. 에페씨? 이거 봐, 동원군은 모르잖아. 애교 빼면 시체. 너무 옛날 거라서 모르는 거 아니야? 너무 옛날 거라서. 너무 에페씨. 생방 중에 편집 안 되죠? 너무 옛날 거라서 모르는. 자, 그렇다면 아까 끝까지 못 들었던 짜짜박박. 정동원 군의 신곡 뱃놀이 다시 한번 들어볼 건데요. 이래서 두 번 듣게 됐네요. 자,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뮤직비디오까지 감상해 주세요. 큐! 와우! 자, 정동원 씨 뱃놀이 듣고 왔습니다. 박현숙 씨가 네. 뱃놀이 짜짜박박 가자. 네. 아, 짜짜박박. 아, 네. 진짜 가야지. 진짜 대박이네. 네. 5792님이 동원군 이번에 무대 영상까지 싹 다 정주행했어요. 이번 무대 의상이 한복이던데 언제 한번 사내답게 멋들어진 슈트 입고 무대도 한번 해주세요. 누나 팬의 소원입니다. 아, 근데 뭐 한복도 너무 잘 어울리죠. 부채도 너무 잘 피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번에 한복 의상 너무 마음에 들었죠? 너무 예쁜데 다. 네, 제가 진짜 우리나라 전통 의상이나 막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해가지고
진짜 한복을 한번 입고 싶었어요. 노래도 이번에 그래서 우리 전통 민요를 하게 된 거고. 네. 그래서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이렇게 한 우리나라에 그 살려서 맞아요. 하니까. 네. 아니 계량 한복 같은 경우에는 너무 편하고 너무 시원해서. 네. 그렇죠. 우리 육주. 저 한동안 계량 한복에 빠져가지고 몇 년간 계량 한복만 입었어요. 아 평소에 돌아다니고요. 예. 돌아다니고 깜짝 놀라. 어 평소에 돌아다니고. 깜짝 놀라. 무대에서 말고 평소에 밥 먹을 때도 뭐. 왜? 아니 진짜 편하다니까요. 입어봐요. 맞아. 저도 옛날에 입었던 것 같아요. 어, 네. 어렸을 때? 고향에 살 때. 네. 아, 그때 계량 한복 입었던 것 같아요. 용기를 내면 편안함을 알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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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제는 이제 저기 우리 동원군이 네. 입으면 너무 이제 그거는 또 패션이 되죠. 이제 핫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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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5016님이 네 지금 김장하며 라디오 듣고 있어요. 지쳐가고 있는데 뱃놀이 들으니까 김장 100포기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뱃놀이 노동요로 가자. 아, 그치. 노동요지. 아, 노동요죠. 막, 네, 일할 노동요죠. 때 막 네. 힘나면 이런, 그게 힘나죠. 예예예. 예. 자, 8824님이 육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수록곡 서울비둘기 가사는 누가 쓴 거예요? 구구구 반복되는 게 처음에 웃겼는데 어느새 허밍처럼 따라 부르고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있으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기분입니다. 아 역시 우리 아 이거 제가 구구 네 육주한 씨가 네 구구구구구 네 구구 81 아 그거 얘기한 네. 깜짝 놀라 아직 구구단은 괜찮네 구구단은 괜찮네 뗐네 뗐네 우리 도우군 긴장했잖아요 왜 네. 네. 이렇게 저 놀래켜 아 짜짜바빠 네. 구구단은 네. 괜찮아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육배의 라이브 한 곡 더 들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앨범에 수록된 네. 곡입니다 서울 비둘기 나는 혼자 사는 비둘기 둘기 먹을 것이 많아서 이곳을 떠나질 못하네 구 밤만 되면 먹을 것이 천지요 절뚝거리는 다리 만 없다네 다른 건 있다네 나는 야 서울 사는 비둘기 꾸꾸꾸꾸꾸 꾸꾸꾸꾸 나는 비둘기 꾸꾸꾸꾸꾸 꾸꾸꾸꾸꾸 서울 사는 비둘기 틈 사이로 서울 하늘 나는 비둘기 둘기 저기 한강 너머로 나는 넘어가질 못하네 저곳에는 먹을 게 더 많대요 발딱인 작은 날개로 친구는 없다네 다른 건 있다네 나는 야 서울 사는 비둘기 꾸꾸꾸꾸꾸 꾸꾸꾸꾸꾸 나는 비둘기 꾸꾸꾸꾸꾸
사는 비둘기 육중한 밴드 신곡 네. 서울 비둘기 라이브로 듣고 오셨는데요. 네. 우리 0218님이 네. 네. 육밴 라디오 들을 때마다 개그맨인 줄 알았는데 노래 들어보니 천상 가수예요. 노래도 좋고요. 가사도 뭔가 생각하게 만드네요. 찡해요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오늘도 사실 이렇게 두 분이 보는 네. 라디오에 이렇게 비치니까 네. 엄청 네. 우리가 뭐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자꾸 노래를 들으니까 이렇게 네. 말수가 적어지네요. 자꾸 이렇게 뭔가 생각하게 되고 맞죠. 예. 저희가 그런 메시지를 늘 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담지 말란 말이야. 네, 강작가 예. 어, 곡 소개 좀 해줘. 예. 자, 광고 듣고 올게요. 자, 참 시간이 만만해요. 아, 예. 네. 예. 청은호 씨 오늘 어땠어요? 일단 오늘 선배님들 처음 네. 뵀는데 같이 방송할 수 있고 저도 오늘 다 처음 뵀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한번 꼭 뵙고 싶었는데 오늘 봐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우리 동원군은 실물이 네. 훨씬 더 예쁘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네. 진짜. 봐도 봐도 질리지가 않네. 그러니까 화면에서도 네. 너무 지금 정동원 팬들이 저희나 최화장실을 엄청 부러워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거의 뭐 50cm, 1m니까. 우리 동원군은 본인의 모습이 화면이 더 난 것 같아요? 실물이 더 난 것 같아요? 아, 저도 실물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화면에 화면 조금 못생겨 보이는 그 아니야 있어요. 화면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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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 나거든요. 근데 또 느낌이 더 실물이 나요.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근데 본인 입으로 말하기 쉽지 않은 건데. 아니야. 보통 그럼 두 어때요, 이수원 씨는? 저요? 화면이나 실물이나? 저는 실물이 나아요. 실물이나. 저는 실물이 나. 예. 저는 우리 실물이 예. 좋아요. 아니, 화면이 다 못 담아. 우리를 이 어떤 그 한번 한번 담아봐 한번 그리고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우리 아니 우리 점잖게 이렇게 한번 해보자. 네. 유주환 멘드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 오늘 네. 이렇게 이제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최하정 선배님 평소에 네. 너무 뵙고 싶었는데. 아 가식적으로 말고. 네. 예. 뭐 이렇게 하시려면서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의 총평. 아 오늘의 총평. 어떠냐고. 아 오래간만에 근데 항상 예. 목요일에만 만나다가 예. 이렇게 좀 다른 걸로 오니까 뭔가 좀 새롭고 예.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저는 최하정 씨 이렇게 오랜만에 네. 게스트 와서 예. 뭐 즐거워하는 모습 처음이에요. 맞아요. 동원 씨 엄청 좋아하는가 봐요. 너무 좋아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훨씬 신선하고 너무 네네. 요즘은 또 이렇게 네. 게스트들한테 너무 예쁘다 잘생겼다 해도 또 안 돼요. 네. 너무 또 근데 되게 신선하네. 너무 안 하는 것도 예의 아니에요 저희가. 그러니까요. 너무 안 하잖아 10년째. 노래 잘하잖아. 오늘 온다고 쫙 빼입고 말이야. 노래 잘하잖아. 노래 잘하잖아. 네. 엄청 자, 내정한 사람이다. 아 그래요. 오늘 최파타 1열 라이브 쇼 세 분 때문에 너무 황홀했습니다. 정은호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밴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에 봐요. 만나요. 예. 안녕. 안녕. Hello, hello, hello.